전방에 과속 방지턱입니다. 저 차를 어디서 많이 봤는데. 1779. 예, 맞네. 어디서 많이 본 차요. 어디서 많이 봤나 했더니, 엄마 세상에. 우리가 만드는 차네. 소소한 캠핑카 거래. 야, 엄청 반갑네. 이 동네 와서 보니까. 어디 가? 어, 불러서 그냥 가시네. 허허, 참. 불러도 못 듣는 게, 눈도 어둡고 그래서 그냥 가시나벼. 야, 또 여기 와서 뵙네 또. 야, 여기 올 일이 있다. 아, 저거 있잖아요. 저 배 끌고 왔어요. 여기가 집이에요, 고향이. 아, 어떻게 또 여기 와 계세요? 아니, 원금에 농산 판매 구경하고 가자고. 아, 그래요? 여기 자리 좋은데 잡으셨네. 여기 화장실 깨끗하고 여기에 물 나와요. 어, 저 배는 저쪽에도 갖다 놓고, 여기 있어요. 여기도 있고. 이거 타고 그냥, 저쪽 스키로 타는 거예요, 그냥? 아, 이제 뭐 해루질 갈 때, 섬 같은 데 갈 때 이걸 타고 가고, 그리고 뭐 놀기도 하고, 그렇죠. 지금, 이게 하나 침수돼 갖고, 바위에다 갖다 때려 박았더니, 배가 빵꾸 났어요. 그래가지고 끌고 가려고. 저 어머님은 불러도 대답도 안 하셔. 모르지 뭐. 그러니까. 아이고, 이제 알아보네. 이제 알아봐. 어머이 참. 아니, 여기가 집이에요, 동네. 아, 그래? 예. 네. 아니, 여기 해루질 해놔 그러고. 아, 여기 가서. 여기가 아니고. 응. 여기 백사장 쪽으로 가면은. 응. 조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조개라도. 조개? 응. 저기 선창 가야 돼요, 선창. 선창? 예. 몽산포 선창? 예, 선창. 갔다 왔는데, 거기가 이렇게 바다 물 나가면, 조그만 안목도라고 섬이 있어요. 거기 돌고래 펜션 있는 데다가 차 대고, 거기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어요. 그걸로 쭉 걸어가면, 한 50m 걸어가면, 거기가 이제 조개밭이에요, 거기가. 돌밭 있는 데가. 아무나 가도 돼? 아무나 가도 되죠, 뭐. 근데 저기 네. 뭐야, 깜깜할 때 사람이 있어야지 우린 무서워서 못 가잖아. 지금 사람이 있나? 지금 물이 높아서 지금 밤에 물 나갈 것 같아. 12물? 어제가 12, 오늘 무시. 오늘 무시요. 무시가 뭐야? 무시. 아, 무시가 그러니까 예, 네, 그렇죠. 무시가 뭐냐면 나쁜 거야. 무시 그냥 물이 많이 안 나가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하늘을 보면 밤에 보름달 뜨잖아요. 예, 네, 안 돼. 아니, 그때가 물이 많이 나가. 어, 고기는 안 잡히는데, 예, 물이 많이 나가는 거는 보름달이 떠야 물이 많이 나가요. 그러니까, 한 달에 두 번, 보름달이 떠요. 15일 객기로 이렇게 바뀌는데, 초승달이 뜨면은 물이 많이 안 나가고, 보름달 뜨면은 물이 많이 나가고,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안 나간다. 지금 많이 안 나가요. 근데 이제 그러면 고기 못 들어가? 아, 지금 그냥 사 먹어야 돼. 한 5,000원치 사먹고 그랬더니 여기가 집이에요? 여기 고향이에요. 아, 그래요? 어머, 네. 좋은 데 산다. 그래, 제 배는 지금 끌고 왔고 저기도 두 대 있어요. 아, 나는 네. 저기 세우지 말라 누가 그래. 나 지금 쫓아오야 내가 뭐라 그래. 아, 그랬어요? 아니, 어제 가시는데 인사도 못 드리고 그냥 갔어. 내가 어저께 더위 먹어갖고 막 토했어. 안에 들어가서. 아, 너무 인사를 못했어. 아, 그랬어요? 네. 아, 어제 바빴어요.
거의 더 덥고 막 어. 그러더라고. 예. 먼미가 확 나갖고 그 안에 들어가서 코하고 그러고 나온 거야. 그래서 인사를 내가 못했어. 아이고 참. 어째 아 여기 지나가다가 저기 지금 저 선창에 그 펜션하는 형이 그 꽃게 잡으러 언제 갈 거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그거 이제 얘기 좀 하고 그리고 또 올라가려고 지금 이러다가 살짝 도망 나왔어요. 꽃게 언제 잡으러 가는 거야? 다음 이제 말일날이 이제 대살이요. 아 그래 말일날이? 네 대한민국 서해바다 남해바다까지는 그 말일날 우리 동네 조개 잡아야 되겠다. 네 뭐 열두물 열세물 한물 두물도 물이 많이 나가는 대살이에요. 그래요 그런 거는? 네 내려가야 돼 슬슬. 8월 말이? 네 8월 말이 대게깨라고. 아, 여기서 주무세요. 네. 아니 가다고 뭐 그런 애가 여기서 혼자 사네. 제가 원래 바닷가 출신이라 예, 개껏 얼마나 바빠요. 예, 아 요즘 겁내 바쁘네요. 몸은 건강하신가 봐. 그래 좋은 거 보면 몸? 차가 더 많아지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구만. 차 지금 뭐 한 60대 있죠. 그러니까 예. 전 사장님 사모님 사실 때는 많이 있을 때 한 20대? 이 정도 있어요. 초창기? 예, 네, 초창기. 어. 2년 전이네. 야, 벌써 2년 됐네. 아, 이렇게 보는데, 오, 저거는 우리가 만든 건데, 이렇게 외형을 딱 봐도 내가 알거든. 저거, 저기, 사모님 건데, 그러다가, 가다가 지금 차 돌려갖고 온 거예요. 돌렸어. 근데 왜 차에서 뭐라 그랬냐고. 아, 그래? 어, 그랬어?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그러고 있지. 아 이거 또 1779 보니까 또 반갑네. 네, 나 또 빨리 들렸다가 올라가야 돼요. 그래요. 우리 사장님 건강하시고 건강하시고 사모님 건강 챙기시고 뭐 사업 잘 되는 것도 좋은데 네. 너무 겁나더라. 아니 뭐 도와주시니까 좋지 뭐. 도와주시니까 잘 되는 거네. 아니 나는 와도 하나 귀찮은 생각 안 해. 내 2년 동안 우리 손님들 보고 견디는 거야. 아, 그렇구나. 나는 항상 재밌어. 즐겁고. 아유, 그래요. 하여튼 오시는 거는 나는 뭐 겁은 안 하니까. 예. 네. 저 넘어가겠습니다. 예. 예, 네, 반가워요. 어, 여기까지 와가지고 또 저기 그 1779 사모님 보니까 또 되게 반갑네. 여기는 저의 고향이에요. 여기서 태어났어요. 그 여기 보시면은 예, 이거 보이시나? 예, 배 두 대 더 있죠? 요거 요게 제 건데 정박을 여기다 해놔요. 그 뒤에도 한 대 더 달고 있잖아요. 그거는 어저께 저번에 타다가 배가 그 박살났죠. 예, 저기다가 때려 박아갖고 바위에다가 그래 한 대는 끌고 올라가서 수리하려고 지금 가고 있었는데 저 사모님 사장님 뵌 거예요. 아이고 막 얼굴이 반질반질하네. 그냥 막 개그림 올려가지고 저 선크림 발라서 그래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여튼 우리 저기 사장님 사모님 뵈니까 되게 반갑네. 아이고 자 이렇게 우연치 않게 예? 또 뵈니까 더 반갑네. 아, 그래 죄짓고 살면 안 돼요. 큰일 나. 죄짓고 살면은 안 된다고. 예. 하여튼 어르신들 저 오늘 또 한바구음 짓네요. 저 사장님들 뵈니까 저 사모님이 어디더라 되게 멀은데 거기 어디요 저 끝쪽에 어디 섬이라고 했는데 아유 까먹었네 또. 하여튼 저 지금 천안 올라가야 돼요. 부지런히 올라가겠습니다 또.